박수홍 나이, 박수홍 재산 웨딩 사업 결과로. 개그맨 박수홍 나이, 박수홍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박수홍은 개그맨 활동뿐만 아니라 웨딩 사업과 쇼핑몰로도 돈을 엄청 벌었죠.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23일 09에 35에 18 피인지 개그맨 박수홍 나이 47살 1970년 10월 27일 박수홍 프로필 1991년 KBS 대학 개그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 박수홍은 유재석과 더불어 25년 이상 별다른 사고 없이 꾸준하게 활동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활동을 했죠. 그런데 데뷔 초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을 지셨다. 그래서 내가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난 뒤에 30대 초까지 형과 함께 아버지 빚을 갚았다. 박수홍은 30대 초반에 빚을 다 갚긴 했지만 빚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겼다. 박수홍은 그리고 형의 재테크 방법이 좋다. 그동안 모았던 돈에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고 난 후 식구들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수홍은 그러면 식구들은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아끼게 된다. 그렇게 빚을 갚고 나면 형이 또다시 다른 것을 사게 된다. 박수홍은 형 덕분에 그렇게 재산을 모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 빚 갚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니 그만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최근 3에서 4년 동안 편하게 살았다. 이런 강박관념이 박수홍이 데뷔 초부터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네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좀 후회하기도 합니다. 박수홍은 1991년 데뷔 이후 그동안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 아는 친구에게 휴가를 워낙 안 간다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끊어주더라. 날 불쌍하게 생각한 모양이다. 박수홍은 또 한 번은 아파트 분양 때 사인회나 해주면 된다면서 친구가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제공했다. 그런데 그런 공짜 여행도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었다.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 박수홍의 억울한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참고로 최근 박수홍의 사업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창업 1-2년 동안은 내가 이걸 왜 했나 고민을 참 많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웨딩 컨설팅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가 최근에 정리를 했죠. 박수홍은 원래
내가 고가 웨딩 전문이었는데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하고 1년 전에 원빈과 이나영 씨가 밀밭에서 결혼을 하면서 스몰 웨딩이 유행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접었다. 박송이 사업에 대한 진퇴가 무척 분명한 것 같네요. 아마 이때도 사회적인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큰 손해 없이 사업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얻게 된 경험이겠죠. 아무튼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박수홍이 출연료와 사업적인 이득, 그리고 그동안의 재테크 등으로 적어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은 것 같네요.